이 다섯 가지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국 정부가 그리는 원격 진료, 인터넷 헬스케어의 청사진입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에서 중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황선명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홍콩에 상장된 알리건강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알리헬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에서 딱 연상되는 것처럼 알리바바의 유일한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시장 장악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알리건강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터넷 헬스케어 신흥산업의 대장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헬스케어라 말씀드리면 온라인 진단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계획하는 청사진은 그보다 더 넓은 원격 진료의 전 과정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AI가 판독해서 적합한 의사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품을 집까지 안전배송해주고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며 온라인 결제가 완료되는 것.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국 정부가 그리는 원격진료, 인터넷 헬스케어의 청사진입니다. 약간 조금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직은 원격진료 산업의 초기 단계로 온라인 진단 서비스는 병원 방문 전에 기초상담으로 증상 파악 후에 의사 연결 및 병원 예약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의 수익은 대다수가 의약품 판매에서 발생합니다. 2014년에 설립된 알리건강의 성장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까지 진행된 의약품 이커머스와 O2O 역량 강화입니다. 티몰 헬스케어 사업부를 이관받고 오프라인 약국 인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2단계는 2018년부터 진행된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인데요. 알리클라우드와 의료 AI를 협력하여 ET 메디컬 브레인 2.0을 런칭하고 알리페이의 의료 건강 서비스 결제 항목을 연결했으며 차인리아오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단계는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진단의 본격 성장입니다. 이미 티몰 의약품 GMV 총 거래 금액은 835억 위안, 플랫폼 고객 수는 1.9억 명을 상회합니다. 알리바바 생태계 전체의 8억 명의 소비자를 생각하면 아직 더 성장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징동과 핀도더 등 경쟁업체들이 이제야 헬스케어 사업부를 독립사업부로 격상시킨 것에 비하면은요, 5년이나 빠른 흐름입니다. 네, 지금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을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슈를 넘어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발표한 두 가지 정책이 본격적 산업성장의 트리거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온라인 진단 의료 서비스 가격 및 의료보험 적용 정책, 또 다른 하나는 헬스케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조건부 처방약 판매의 허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자상거래 강국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리테일 소비에서 온라인 침투율은 20% 수준이지만 의약품은 침투율은 5%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처방약 온라인 배송 허가로 2022년에는 의약품의 온라인 침투율이 14%, 약 3배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5월 28일 회계연도 2020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88%의 고성장을 달성한 가운데 매출의 97%는 의약품 유통에서, 나머지 3%는 병원 예약 및 의약품 트래킹 서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약 70%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알리바바 생태계의 시너지, 메신저 딩딩, 이커머스 티몰, 클라우드, 배송 차이니아오, 알리페이 시너지를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 성장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